2020 하나원 큐 3x3 트리플잼 2차 대회 이제 마지막 한 경기 결승전이 남아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KB스타즈의 결승전이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결승전입니다. 트리플잼 2차 대회 마지막 한 경기 삼성생명과 KB스타즈의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청주 KB스타즈 이윤미 선수가 들어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경기를 갖겠고요. 네. 아무래도 결승전이기 때문에 예, 선수들이 뭔가 좀 긴장하고 예, 몸에 좀 힘을 주고 경기를 뛰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4강을 치르고 몇 분이 채 흐르지 않은 후에 네. 또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좀 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좀 그런 기운, 이 마지막 경기니까 좀 선수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네요. 네 명의 선수 이윤미, 차지현, 허예은, 선가희 선수입니다. 삼성생명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주먹 인사를 좀 하면서 전의를 가지고 있고요. 이정식 콘테스트 우승자입니다. 안지현 선수. 자, 그리고 이수정 선수고요. 이제 지난 1차 대회를 네, 시작으로 3x3 데뷔전을 가졌고요. 두 번째 대회 출장 그리고 김나연 선수입니다. 결승전 삼성생명과 KB스타즈의 경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결승전 경기 신이슬, 안주현, 이수정, 김나연 선수 네 명의 선수 구성입니다. KB스타즈 팀 관계자들도 좀 나와서 경기를 좀 보고 있는데요. 내려갈 때 기분 좋게 내려가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트리플잼 2차 대회 결승전. 안주현. 자, 넘겨주는 패스. 잡지 못합니다. 빅맨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왔었는데 네. 사실 이수정 선수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고 난 뒤에 패스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빠르게 던진 선가인데요. 안주현 리바운드. 바로 던집니다. A조 1위 그리고 B조 1위의 결승전으로 결정이 된 2차 대회 결승 매치. 허예은. 차지현. 더 들어가지 않고 던집니다. 네. 깔끔합니다. 사실 공격에서 자신감이 붙었어요. 네. 신이슬 여전히 유효한 왼쪽 돌파. 주고받고 오른쪽으로. 자, 외곽 라인. 자, 다시 1대1인가요? 네, 빼줍니다. 이번엔 2포인트를 던집니다. 다시 넘겨주는 패스. 아, 지금은 선가희 잘 쳐냈어요. 허예은. 자, 라인을 봤어요. 자, 1대1 가나요? 이를 악물고 뜁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다음에서 동점. 롱 리바운드 다시 잡았어요. 차지현. 점프슛. 자, 공이 계속 네. 뒤로 튀면서 KB스타즈 쪽으로 갑니다. 허예은. 자, 시간 체크하죠. 네. 투폰 네. 성공합니다. 젊은 선수인데 참 여유가 있어요. 림을 계속 쳐다보는 것도 그렇죠. 여유가 있고 뭔가 이 트라이앗 할 때도 뭔가 이 수를 좀 많이 알고 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렇죠. 수비자를 좀 잘 읽는 것도 네. 가장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KB스타즈의 연속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넘겨주는데요. 이수정 골밑 아 강해요. 네. 공 지키는 KB스타즈 4대1 석점의 리드. 던집니다. 성공! 네, 좋아요. 선가희. KB스타즈는 계속적으로 이수정 선수 쪽을 공략하고 있죠. 네. 2포인트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가는 신이슬. 자, 5대3. 자, 또 흔드는데요. 허예은. 오! 던졌어요. 아. 다시 잡고 그대로 올려줍니다. 아,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빠르게 달려오는 안주현. 체크가 됐고요. 외곽 빼줬고요. 다시 던지는 신이슬. 네. 성공입니다. 동점. 연속 두 개 2포인트.
아, 소리 없이 강한 시리즈네요. 그렇죠. 예. 지금 5점 가운데 신지 선수의 네. 득점 전부거든요. 굉장히 자신감이 붙었네요. 네. 경기 원점이 됐습니다. 5대 5. 이수정. 신희슬 기다려줍니다. 다시 던지는 안주현. 성공입니다. 연속 3개. 아, 신희슬 2개 그리고 안주현 하나. 아, 이렇게 또 외곽 지원이 됩니다. 순식간에 경기는 역전. 계속 이어지는 삼성섬의 공격입니다. 인사이드. 자, 놓쳤고요. 나와서 던지는 성가이. 잡고 나와서 다시 던집니다. 오, 지금도 이내 나온 빠르게 마무리합니다. 본인이 직접 마무리했던 안주현. 네, 삼성생명이 외곽슛이 터진 이후에 지금 흐름을 잡았습니다. 네, 자, 8대 5예요. 케이비스타즈. 케이비스타 선수들이 약간 외곽을 좀 허용하고 나서 뭔가 좀 당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엔 돌파. 짧게 내주고 골밑 블락입니다. 네. 공 다시 뒤로 나왔어요. 쫓기면서 던지는데요. 신이슬 8대5 들어갈 때 파울입니다. 자, 파울이 나오면서 지금 볼대대 상황이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고요. 선수 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수들끼리 좀 시그널을 하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윤미 선수가 들어갔고요. 네. 자, 이제 석정을 따라가야 되는 KB스타즈. 이윤미 지금은 네. 파울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체력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윤미 선수가 세이브를 한 상태였거든요. 네. 들어가자마자 이 본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슬쩍 전광판을 한번 쳐다봤던 이윤미 선수고요. 자유투 실패. 잡자마자 던집니다. 아, 좋아요. 깔끔해요. 받아치는 두 점 들어가지 않고요. 리바운드 안주현. 자, 지금 패스 미스 김나연. 공의 흐름은 일단 삼성생명이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그렇죠. 예. 워낙 슈타임이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안주현. 자, 이번엔 그대로 올려주는데요. 본인이 잡고 다운 패스. 네. 걸밋 이지샷 놓쳤어요. 김나연. 아, 그리고 파울인데. 네. 아, 바스켓 카운트가 됐습니다. 지금 KB스타즈는 성가희 선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신장적으로 조금 낮거든요. 네. 좀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김나연 선수가 골밑에서 공격을 계속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뭐 차지현 선수는 전혀 파울 의도가 없었는데 네. 지금 김나연 선수가 뜨는 과정에서 지금 파울이 나오면서 자유투 하나 더 얻었어요. 야, 현재까지 경기 흐름은 지금 그 신희슬 선수와 안주현 선수의 투 포인트 3개로 뭔가 역전이 되면서 KB스타즈가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네. 예. 경기 초반에는 이수정 선수에게 전달되는 패스들이 좀 정확하지 못하면서 좀 턴오버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신 선수가 공격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좀 외곽슛이 터지면서 흐름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안주현 선수는 지금 네, 진짜 저 왼쪽 구석이 완전 안주현 존이네요. 네. 네. 자유투 성공합니다. 김나연. 자, 결승전 점수가 좀 벌어진 상황인데요. 아, 턴오버 또 나왔어요. 턴오버네요. 5분 31초가 남아있는 결승전입니다. 이 상대의 타이트한 수비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실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했으면 합니다. 아, 좋아요. 좋은 팀워크입니다. 네. 김나연. 두 점을 던지는 이윤미 짧았어요. KB스타즈가 조금 끌려가다 보니까 마음이 네. 급해지고 있죠. 뭔가 이제 공격을 빨리 해야 된다는 예, 그 심리적인 부담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네. 점수의 여유 계속 가지고 가는 삼성생명입니다. 김나연. 자, 빅맨 두 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 삼성생명이고요. 그대로 던지는 이수정 왼손. 아, 다시 높아요. 잡고 좋아요. 마무리. 앤드 원입니다. 네. 지금 또 김나연, 이수정이 예, 빅앤빅 조합의 투맨 게임도 상당히 좀 인상적인데요. 그렇죠. 네. 자, 거기다 김나연 선수, 뭐 안주현 선수가 외곽슛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패턴 플레이를 가져갔었거든요. 네. 그 가운데서 이수정 선수가 인사이드로 타고 들어가면서 이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KB스타즈 득점이 조금은 계속 멈춰 있는데요. 자, 흔들렸고요. 공 떨어지는 공 다시 안주현이 가지고 갑니다. 넘겨주는데요. 자, 터치가 마지막 터치 끝까지 따라가는 이수정입니다. 오, 이수정이 드리블 그리고 패스 연결. 쇼 커너 도점 인앤아웃. 허예은. 자, 뒷공간이 좀 보이는데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윤미. 네. 성공이에요. 자, 지금의 득점으로 KB스타즈는 조금 흐름을 가져와줘야 합니다. 네. 김나연을 던집니다. 자, 리바운드 챙기는 KB스타즈. 이윤미. 본인이 직접 던지는데요. 성공하지 못하네요. 안주현이 넣어준 공, 골밑. 네. 성공하는 이수정. 허예은 2포인트 받아칩니다. 자, 16대 9. 하지만 실점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주현! 아, 안주현 선수 대단합니다. 참, 이수정 선수의 득점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인사이드 쪽으로 세깅 디펜스를 해줬거든요. 그 틈을 타서 또 안주현 선수가 득점을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뭐 1차 대회 때 나윤정 선수 지금 2차 대회는 지금 예, 안주현 선수예요. 네. 아, 외곽에서 정말 찬란한 이정수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고 지금 18점이 됐으니까요. 33명은 지금 석점 남은 거예요. 남은 시간 3분 45초. 초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KB스타즈. 그렇죠. 아, 외곽 실점이 좀 나오면서 밸런스가 조금 무너진 모습입니다. 선수들 표정에서 좀 KB스타즈 선수들 표정에서 예,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녹스 감독이 예, 지켜보고 있는데요. 예. 네. 지난 1차 대회 때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하는데 좀 네. 2차 대회 때 좀 의외의 성적,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기대케 했거든요. 좀 마지막까지 끝까지 좋은 승부 펼쳤으면 합니다. 네. 자, 짧았고요. 그대로 벗어납니다. 삼성 3명은 계속해서 이제 빅맨 2명을 고정시키고 네. 가드를 지금 계속 바꾸면서 그렇죠. 이 라인업으로 계속 가는데요. 자, 외곽 따라 나오는 김나연. 아, 트래블링이에요. 아, 여기서 트래블링. 삼성생명의 지금 이 라인업에서 김나연 선수의 좀 빠른 외곽 수비 능력도 이 밸런스를 맞추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제 가드 두 명으로 라인업이 정리가 된 삼성생명. 신인슬이 들어왔습니다. 인사이드 골밑 봅니다. 공략합니다. 골밑 차지영 놓쳤고요. 마지막 터치는 이수정. 그렇죠. KB스타즈는 사실 9점을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최대한 좀 외곽 슛을 노려봤으면 하고요. 그 가운데서 이윤미 선수가 지금 좀 외곽 슛 잘 안 터지고 있거든요. 좀 그렇죠. 살려주는 움직임을 가져갔으면 합니다. 네. 21점이면 셧아웃 승리가 되는데요. 인사이드 빠집니다. 외곽으로 찬스 만들어주는 이수정. 두 점을 다시 던지는 이유인데요. 네, 리바운드 좋아요. 네, 선가이. 자, 계속 외곽 찬스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던지는 이유미. 아, 계속 짧고 들어가지 않네요. 시간과 점수는 삼성 세 명이 계속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정 던집니다. 오. 네. 전 선가이 선수가 정말 악착같이 막아보고는 네. 있는데 이수정 선수 워낙 높습니다. 볼을 잡는 위치를 보면 이수정 선수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일단 잘 잡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른손잡이 선수인데 이 훅슛을 왼손 오른손 되게 자유자재로 잘 활용하고 있고요. 네. 참 장점이라고 볼 수 있네요. 19점 삼성생명 결승전입니다. 아, 지금도 낮은 수비. 자, 놓치면서 실점을 했고요. 신이슬 좋아요. 잘라 들어옵니다. 골밑 성공입니다. 자, 이제 한 점 남았어요. 결승전. 자, 우승까지 한 점이 남아있는 삼성생명. 마무리하는 성가이. 자, 20대 11 점차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 한 점 게임. 이수정. 자, 들어가면 우승입니다. 네. 마무리합니다. 경기
종료 됩니다. 2020 하나원큐 7X3 트리플잼 2차 대회 우승팀 용인 삼성생명 블루밍스입니다. 네, 확실히 2점 슛을 스타트로 2승부를 갈랐던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포지션 밸런스가 가장 좋다고도 말씀드렸듯이 이 확실히 본인들의 역할에서 그런 위치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KB스타 선수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우승 시상이 있겠습니다. 청주 KB 스타즈입니다. 이윤미, 그리고 선가이, 허예은, 차지현 선수인데요.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준우승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김어순 WKBL 선수복지위원장께서 시상을 가운데 중앙으로 자리를 해주셔서 선수들 사이에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쉬움의 눈물을 성가 선수가 흘렸습니다만 충분히 좋은 경험이었고요. 네, 오케이. 박신작 컵 다건 박신작컵에서도 이 선수들을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이 좀 안 나오죠 지금. 뭐 패배든 승리든 이런 네, 경험이 중요한 거니까 이 선수들이 이런 패배를 통해서 이런 발판 삼아서 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해요. 네. 빅맨이 없이 지금 6개 WKBL 구단 선수 가운데 가장 평균 신장이 작은 네, 팀 KB스타즈 준우승을 네, 차지했습니다. 삼성생명 축하합니다. 용인 삼성생명 블루밍스입니다. 신인수 안주현 두 번째 WKBL 우승 트로피고요. 지난해 4차 대회에 이어서 올 시즌 2차 대회 트리플잼 우승팀 이수정 안주현 신인슬 2차 대회 우승 선수들 두 명 그리고 김나연 네, 선수가 네, 재정이 멋진 경기의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자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확실히 우승팀과 표정이 밝네요. 네, 안주현 선수는 2점 콘테스트 우승했고요. 지금 뭐 팀 우승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좀 이관왕인데 요 다음 시상이 이번 네, 대회 고맙습니다. MVP 시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또 어떤 선수가 또 네, MVP가 될런지 네. 현장에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이 네 선수 다 활약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으면서 촬영할게요. 네. 뭐 누구를 가릴 것 없지만 참 안주현 선수의 활약도 너무나 좋았죠. 네. 아, 참 얼굴 안 보이니까.